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분이 불편하시죠? 제가 좀 불편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자, 일단 키, 몸무게, 연세 좀 여쭐게요. 키 153에 몸무게 50kg고요. 예. 나이는 54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손발이 굉장히 차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밤에 잘 때도 여름에도 발목 토시를 하고 자야 되고, 네. 요즘 같은 경우에도 발목 토시를 하고 버선을 신고, 그것도 버선도 긴 버선이 있어요. 발목까지 온 저거 이거 종아리 네. 버선이 있거든요. 발목 토시를 하고 그긴 버선을 신고 그러고 자야지 다리 쥐가 안 나요. 네. 안 그러면 쥐가 나긴 나는데 종아리 쪽이 아니고 종아리 바깥쪽이 쥐가 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완전 바깥쪽이 쥐가 나는데 그쪽이 완전 흡입되는 것 같이 그 이렇게 막 쥐가 날 때는 그 속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아파요. 심하게 느낌이 오시네요. 예, 그래가지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네. 이게 또 풀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가끔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해가지고. 어머님은 전에 크게 아프거나 뭐 병원에서 치료하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몇년 전에 7년 됐거든요. 제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예. 그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하기 전에는 그냥 종아리 쪽만 다리 쥐가 났는데 예. 수술을 하고 난그 이후부터 종아리 예. 바깥쪽이 질인 거예요. 예. 거기가. 지금 요게 조금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네, 왜냐면 종아리 바깥쪽은 허리 4번, 5번의 신경이 내려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란 건 뭐냐면은 척추 두 개의 마디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척추 사이사이 뼈를 잡고 있는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져서 한쪽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겁니다. 앞. 그래서 전방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전방전이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가 그 전에 아팠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허리는 안 아팠고 다리가 아파서 아, 했거든요. 다리가 아파서 했어요. 네,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전방전이증이 있을 때 이제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다리만 아플 수도 있고 허리와 다리가 동시에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은 아마 허리는 괜찮고 다리만 아프셨나 봐요. 예, 왜 다리가 아프냐면은 척추가 전방전이 이동하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돼서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다리만 아팠다면 일단 좀 다행이었는데 일단은 검사했을 때 전방전이증이 나왔으니까 수술을 이제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방전이 된 거를 이제 고정해서 아마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되는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전방전이증은 지금 고쳐졌는데 종아리 쪽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쥐가 나고 통증이 오는 거. 그러니까 척추는 좋아졌지만 척추 자체는 좋아졌지만 다리로 내려가는 척추의 신경은 아직 원인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척추가 괜찮다면은요. 척추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괜찮으면은 절대 쥐가 나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 터져나갈 듯한 통증. 그때는 제가 그 수술할 때는 오른쪽 다리가 그렇게 아팠거든요. 네. 근데 오른쪽 다리는 쥐가 안 나는데 왼쪽 다리가 쥐가 나요. 아, 그럼 좀 반대쪽으로 나시네요. 예예. 그러면은 그때 수술할 때 했던 부위는 일단은 막아졌는데, 일단 치료가 됐는데, 이제 7년이라 그러셨죠? 수술하신 지. 그러니까 조금씩 또 누적이 되다가 반대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척추가 원인이 된다. 다리에 쥐가 나는 거는. 척추가 지금 원인이 되는데 아마 목뼈도 어깨도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뻣뻣하게 뭉쳐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손도 차게 돼 있고 발도 차다 보니까 몸의 신진 대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손발은 제가 천여 때부터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기능적인 원인은 이렇게 척추가 전방전이 되는 분들은 자궁이 찹니다. 자궁이 찬데 지금 처녀척부터 손발이 차신 걸 보면은 몸이 냉하신 지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제 몸이 엄청 냉하거든요. 예. 자궁이 척추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성분들은. 예. 그러니까 골반 안에 자궁이 따뜻해야지 척추가 그 주변이 틀어지질 않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예. 척추에 이상이 안 생겨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여성분들은 허리에 쓰는 약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자궁을 따뜻하게만 해주면은 배 쪽이 따뜻해지면서 허리가 펴집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허리 같은 건 아파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 허리는 안 아픈 건 일단 다행인데요. 예. 지금 손발이 오랫동안 찬 걸 봤을 때는 예.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증상이 예. 척추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당시 수술은 잘 됐을 텐데요. 예. 지금 그 수술을 한쪽은 이제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근데 예. 그 반대쪽으로 오히려 사용을 또 하게 됩니다. 수술하지 않은 쪽을. 그러다 보면 증상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이든 오른쪽 다리든 원인은 척추에 있다는 거 그리고 자궁이 냉한 거 그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치료해 주면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조만간에 한번 꼭 검사를 해보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